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랜턴문 바늘로 좀 뜨면서 니트프로 인도 공장 다녀온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랜턴문 조립식 13cm짜리로 지금 뜨고 있고요. 이 케이블은 스위블 돌아가는 회전형 케이블이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그 줄이거든요. 마인드풀 줄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들려드리고, 지금 바늘은 몇 밀리냐면 4mm 쓰고 있습니다. 자, 4mm 쓰고 있고요. 지금 에어리코튼 두 겹으로 뜨고 있어요. 제가 니트프로 인도 공장 갔을 때 제일 깜짝 놀랐던 건 진짜 너무너무 깨끗해서 정말 제일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로 이동하는데 인도는 아직 좀 개발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정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지저분하기도 했고 공기 질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뭐 도로도 제대로 안 닦여 있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인도랑 차도 구분도 잘안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을 진짜 난폭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호텔로 가는 길도 굉장히 험난하고 냄새도 좀 심하고 그리고 사람도 진짜 많고 그리고 길거리에 진짜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 무서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호텔로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공장 가는 일정이었는데 리트프로 본사가 그 인도 수도인 델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있어요. 노이다라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가 한국의 파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맨 처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렇게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런 환대는 또 처음 받아봐가지고 꽃으로 목걸이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그 뭐지? 빨간색 가루 같은 걸 묻혀주시고 그 위에 쌀알 같은 걸 붙여주시면서 환영한다고 막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다른 직원분들이 이제 카메라로 막 찍고 난리가 나고 막 하여튼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직원분들이 되게 많이 버선발로 나오셔가지고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회사 내부가 되게 깔끔하고 정말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 사무실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중국 공장이나 이탈리아 공장에 가본 적 있는데 되게 막 뭔가 우중충하고 지저분한 것도 많고 먼지도 많고 그랬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니트프로는 확실히 완전 달랐어요. 일단 사무실부터가 채광도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깔끔했고요. 이게 직원에 비해 사무실이 좀큰데 써서 그런 건지 사람이 뭐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되게 쾌적하고 좋았고 직원분들도 다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니트프로 회사에 대해서 뭔가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는데 니트프로가 하나의 회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늘 회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미술용 붓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화장품용 붓 만드는 회사로 원래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 만드는 재료 부분들이 뭐 금속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무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뜨개 바늘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만들기 시작했대요. 이 뜨개 바늘. 그래서 조립식 바늘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 내수용 그 뷰티 브랜드도 하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와인 유통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는 되게 큰 회사였더라고요. 직원이 무려 3,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제 니트프로 회사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니트프로 회사가 이제 일단은 직원이 1,500명이나 된대요. 공장 근무자랑 사무실 직원들 포함해서 1,500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본사 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자이푸르라는 여기 델리에서부터 한 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아예 제대로 바늘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진짜 많았고 공장 부지도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여성 그 고용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일하는 비율이 되게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호텔 가는 길에 길거리에 남자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은 바깥 일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을 거의 안 벌고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은 뭐 이동수단, 그러니까 교통순환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 있는 여성분들은 자전거도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일을 하게 하려면 교통수단을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장에서 교통수단 제공하기가 싫어서 여성분들을 고용을 안 한대요. 근데 리트프로에서는 여성 노동자분들께는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남성 노동자분들께는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남자분들은 자전거 타고 여자분들은 차 타고 갔냐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자전거를 못 탄다고 해서. 그래서 여성 고용률이 되게 현저하게 낮은데, 뭐, 약간 성차별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인도 아직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좀 세서. 그러고, 이제 여성 교육률이 되게 낮대요. 그 시골 쪽 도시에 가면은.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고용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니트프로에서는 여성분들이 아무리 교육 수준이 낮다고 해도 다이 공장에 필요한 그런 스킬들은 다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고, 공장에 필요한 스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료 의사 진료도 봐주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지원을 그 자이푸르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도 한 끼에 100원이래요. 그래서 밥 걱정도 하지 않도록 하고, 뭐 근무 시간도 딱 정해져서 딱 정해진 시간에 다들 우르르 되게 퇴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진짜 은근 호감인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니트프로는 나무로 주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디서 오냐고 물어봤더니, 나무들은 그 정부에서 인증한 지속 가능한 숲에서 다 조달을 해가지고, 불법 벌목된 나무들로 만들어지는 가구들이나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니트프로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그 정부에서 인증된 숲에서 채취한 나무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그 운영진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그 니트프로 대표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되게 미국 마인드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를 지칭하실 때그 인도 분들이 전부 다, 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선진화된 그런 공장 설비를 들이고 노동자 대우도 되게 확실하게 해줘서, 뭔가 인도의 모습에 비해 제가 봤던 리트프로 회사는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설명을 듣고 안에 있는 쇼룸 도 둘러보면서 니트프로에 대한 설명을 좀더 들었고, 이제 공장 투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그 본사 안에 위치한 공장인데, 여기가 니트프로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가방들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방들이 작업자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재봉틀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남자 작업자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뭐 미디어에서 흔히 보기에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런 재봉틀 하시는 분들이 다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상하게 다 남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기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이곳은 데님 숏팁 가방, 데님 숏팁 케이스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제 담당자분이 여기를 가리키면서, 이 여기는 김대리가 만든 파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저보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는데 너무 뿌듯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 만드는 공장을 뒤로 하고, 이제 쭉 다른 설비들을 투어를 했는데, 랜턴문 만들어지는 또 파트에 왔어요. 랜턴문 보니까 바늘 하나하나 다 손으로 이렇게 닦아서 광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겉에 뭐 코팅제인가? 뭐 마감제인가? 그런 거 얇게 바르는 것 같았는데, 원래 다른 바늘들 있잖아요. 심폰이랑 진저랑 뭐 그런 바늘들은 다 기계로 폴리싱 작업을 하는데, 랜턴문은 특이하게 전부 다 수작업으로 폴리싱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게 더 정교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발린다고 해서 다 손으로 작업이 되고 있고, 원래 랜턴문 회사도 다 일일이 전부 다 손으로 작업을 했었어서, 그런 뭔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 마무리 작업은 다 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늘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모습도 확인을 했고, 바늘 하나 만들어지는데 무려 50개에서 60개의 손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바늘 하나 만들어지는데 5, 60명이 다 조금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하나가 탄생하는 거라서 되게, 아, 이게 그냥 공산품이 아니고 정말 장인의 제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게 물론 가격이 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싼 건또 아니잖아요? 그냥 살만한 정도? 투자할 만한 정도인데 이 바늘에 이렇게 많은 작업자분들의 공이 들어가는지 이때 눈으로 보고 처음 알아가지고 되게 쓰면서, 바늘 쓰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랜턴문 바늘 제가 지금 쓰면서 느끼는 건데, 바늘이 되게 가볍고요. 뜨는 느낌이 되게 매트한 느낌이에요. 진저는 여기 코팅이 되게 매끈매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무리 마감 자체가 되게 매트한 느낌이어서 뭔가 느낌이 좀 색다르다고 할까요? 네, 느낌이 되게 색다르고 바늘이 진짜 가벼워가지고 좋고. 그리고 지금 케이블이 스위블 케이블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뜨다 보면은 바늘 풀리잖아요. 근데 스위블이다 보니까 바늘이 지금 한 번도 뜨면서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하고, 이 바늘 부딪히는 소리가 되게 조용하거든요. 자, 요런 느낌인데, 진저는 되게 경쾌한 소리가 나요. 깡깡깡깡 이런 소리. 이 진저는 그 압축 우드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짧게 공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무를 여러 겹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정말 단단한, 아주 단단한 이그 나무 목재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깎아서 만드는 게 진저랑 심포니, 뭐 데님, 그런 색깔 있는 바늘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 에보니 우드는 지금 보시는 이 나무를 다그 통나무를 그냥 그대로 이 바늘 모양대로 깎아서 만든 거라서, 이거는 그 나무 그 자체고, 이거는 나무 얇은 걸 여러 개 합쳐서, 그러니까 크로아상을 꾹 눌러서 만든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거는 되게 단단하고 되게 뭔가 꽉찬 느낌이라면, 이 에보니 우드로 만든 거는 그 원래 에보니 우드가 되게 단단한 바늘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 에보니 우드랑 진저랑 뭐가 더 단단하냐고. 제가 느끼기에는 진저가 훨씬 단단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둘이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안 똑같다고. 이거 진저가 더 단단한 것 같다고. 그런데 계속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닌데 이랬는데, 나중에야 뭐 진저나 심포니나 그런 거는 이제 나무를 압축을 할때 레진을 넣어서 같이 압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에보니 우드도 정말 단단하다, 뭐 이렇게 결국에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진저가 더 단단하다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답답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뭐 단단한 거랑 안 단단한 거랑 뜰때 느낌 차이는 뭐잘 모르겠어요. 단단하다고 잘 떠지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가벼워요. 왜냐면 얘는 꽉 눌렀으니까 당연히 무겁겠죠? 근데 얘는 나무니까 그냥 가벼워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날아다니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단단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매트하고 좀 뭔가 손에 이렇게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이푸르에 있는 그 모든 바늘이 만들어지는 공장에 갔는데, 제가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바닥에 진짜 먼지 하나 없이 정말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아예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렇게 깨끗할 줄은? 거의 저희 온다고 막 청소한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깨끗했는데, 제가 진짜 자세히 둘러보니까 저희 때문에 청소한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진짜 원래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정말 정리 잘돼 있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는 작업자들의 건강이랑 그리고 이 제품 퀄리티를 위해서 그 공장 전체에 그 진공 청소기 같은 그런 시설 장비 가 설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원래 나무 같은 거 깎을 때그 나무 가루랑 먼지 진짜 많이 날리거든요. 근데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다그 공장 설비 때문에 나무 잔 가루들이랑 그런 게다 나오자마자 바로 흡입이 되는 구조여가지고, 이게 작업자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제품도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자주 마주쳤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을 만큼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고 해요. 제가 정말 여러 공장들 많이 다녀봤지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디트프로만큼 깨끗하고 관리 잘 되고 규모 큰 공장은 정말 처음 가봤고요.
이게 식품 공장이면 뭐 깨끗한 게 당연하지만 이런 공산품 공장은 진짜로 먼지 원래 진짜 많거든요. 어떤 공장에 가도 특히 실공장 가면은 먼지가 아주 사방에 날려요. 뭐 유럽이건 뭐 이탈리아건 어디건 다 상관없이 실먼지 진짜 많이 날리는데 여기는 나무를 다 깎아서 만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없다는 게 진짜 너무나 놀랍고 칭찬할 만한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탈 바늘 만드는데 설비가 진짜 크고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늘 만들 때 그냥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많은 공정이 있는 거를 정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꿈이 우리나라에도 국내 생산 그 바늘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조립식 바늘을 근데 이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규모로 싸웠을 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 공장 설비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돼서, 최적화된 공정들 다 관리를 해야 운영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려면은 이 인도 인건비의 거의 10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랜턴문 바늘 처음 써보는데, 뭔가, 나무바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저는 진저도 좋아하고, 심포니도 좋아하고, 데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진저랑 심포니는 그냥 같은 바늘인데 색깔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랜턴무는 그냥 통나무 그 자체라서 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되게 가벼워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코팅이 뭔가 이 매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매트해서 좀더잘 넘어가는 느낌인가? 근데 매끈매끈한 거는 그 매끈매끈한 거랑 안 맞는 실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매끈매끈해서 좀 달라붙는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매트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실이랑 잘 맞을 것 같은 되게 클래식한 그런 나무 바늘 같고 이 흑단 바늘 있죠? 흑단 바늘만이 주는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까만 바늘 또 제가 언제 써보겠습니까? 그냥 색깔 칠해서 까만 바늘도 아니고 그냥 진짜 원래 내추럴리 까만 바늘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밝은색 바늘 쓰다 보면은 어두운 색깔 실 쓰면은 물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손염색 실이나 아니면은 뭐 손염색 아니고 공장 염색도 똑같아요. 검은색이랑 좀 진한 색실 쓰면은 바늘에 자꾸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공장들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왜 저희가 그 어두운 색옷 사도 빨래 잘못 돌리면 물 빠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데 저희가 손 온도랑 뭐 땀에 의해서 이 바늘에 그 염료가 조금씩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바늘에 물빠짐이 그 묻어나서 바늘이 막 갑자기 검은색이 될 때도 있고 청록색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좀 그런데 이 흑단 바늘 쓰시면은 그럴 일은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장 투어를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막 사진 찍어야 된다고 투어 하다가 중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공장 작업자분들이 아니 여자분들만 다 이렇게 나와서 섬유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이거로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부끄러워서 일단은 갔는데 너무 감동이었고요. 이렇게 많은 작업자분들이 저를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 이렇게 나와서 저희를 환영해 주신 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사실 뭐 약간 내가 저 공장 작업자 분들이라면 그냥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연설을 하라고 해가지고 뭐안 그래도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밖에서 서서 말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열심히 아주 짧고 굵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반을 공급받아서 좋은 취미생활 즐기고 있다고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박수와 함께 마무리가 되었는데 갑자기 악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악수를 한 분씩 다 했는데 왠지 저랑 빨리 악수를 해야
이분들이 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모든 분들과 악수를 나누고 이제 좋은 응원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고 이렇게 사진회를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살면서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렸었거든요. 니트프로 공장에 와서 이 니트프로 바늘 만드는 작업자분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새롭고 신기해서 진짜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트프로 공장 방문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제가 뭐 검수 과정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진짜로 확실하게 검수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워낙에 작업자분들도 많고 사람마다 되게 엄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그 니트프로가 준 스탠다드가 있겠지만 뭐아 이쯤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작업자분들이 뜨개질 안 하면 사실 저희가 어디서 불편해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좀뭐 걸리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분량 같은 거좀더 신경을 써달라 하고 공장 관리자분께 전달을 드렸고, 거기서도 이 원래 이렇게 검수를 모든 바늘을 다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검수 인원을 3배로 늘렸대요. 그래서 원래는 샘플만 뽑아가지고 검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나가는 모든 바늘을 이 바늘 단차 부분이랑 그리고 케이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거 다 당겨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하고, 제 눈으로도 직접 확인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그 완벽함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판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그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는데, 뭐 그럴 때마다 그 이런 좀 불량인 상품들 받은 고객님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검수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달라 이러고 당부를 드리고 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희 바늘 이야기 다 모두 덕분에 검수 인원이 3배로 늘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바늘 가격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공장 설비랑 그리고 이 많은 작업자분들이랑 다 보고 난 후에 바늘이 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가격에 살수 있는 거였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뭐 원래 진짜 비싸야 될것 같은데 가격이 내가 눈앞에서 보는 이 일어나고 있는 이 광경보다 훨씬 싼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임금이 최저임금이 얼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월급이 250에서 300달러래요. 최저 수준이.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랑 확실히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오는 공산품들이 좀 저렴한 거겠죠? 뭐 인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래서 아, 인건비가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니트프로가 애초에 정책이 좋은 퀄리티의 바늘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그 정책이라서, 이 랜턴문도 원래 진짜 비싼 바늘이었거든요. 한 세트에 40만 원씩 하던 바늘이었는데, 그때는 개인 회사에서 진짜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좀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부부가 운영을 하던 회사였대요. 근데 원래 니트프로 그 이제 박람회에 나가서 니트프로 옆에 부스에 있었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 대표님들끼리 친해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부분들이 아 이제 힘들어서 우리 사업 접으려고 이러니까, 니트프로가 이제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이그 에보니 바늘이 좋은 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이 브랜드도 너무, 브랜드 가치도 너무 좋고 그 스피릿도 너무 좋아서 꼭 지키고 싶어서 니트프로가 이제 기꺼이 인수한다고 2019년에 선언을 했고, 잘 이제 기술이 다 넘어와서 니트프로에서 2021년부터 랜턴문을 새로 니트프로 방식으로 조금 바꿔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케이블 그 접합 부분 뭐 여기랑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거랑 달라진 거 디자인도 다 계승이 되었고 구성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 그냥 원래는 이제 작은 기업에서 하던 걸큰 기업이 대신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랜턴문이 원래 진짜 비쌌는데 지금 니트프로 통해서 생산되고 나니까 가격이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그 에보니 바늘이고, 원래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된, 그리고 베트남산 나무와 베트남 생산이었는데 이제는 100% 인도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도 인도에 있는 숲에서 나오는 거고,
다 지속 가능한 숲에서 불법 발목되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에보니 우드가 이 통나무의 안쪽에 있는 까만 부분만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스가 좀 많아서 이 나무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진짜 비싸고 고급 목재이긴 한데 이렇게 바늘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거기다가 가격도 나름 착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랜턴문 출시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공장 다녀 후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이 바늘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이 바늘 이렇게 마찰되는 느낌이 되게 매트한 소리 들리세요? 되게 매트하거든요. 진저는 소리는 거의 비슷한데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되게 경쾌한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퉁퉁퉁 퉁퉁퉁 이런 느낌입니다. 퉁퉁퉁. 그리고 여기가 24K 금 도금이래요. 아니 왜 이거를 24K 금을 했을까? 이거 제가 벗겨지나 하고 칼로 이렇게 긁어봤거든요. 근데 안 벗겨지고 안에도 같은 색깔이더라고요. 그냥 겉에 그 뭐지? 코팅만 벗겨지는 느낌이었고, 제가 진짜 칼로 완전 세게 막 이렇게 긁어봤어요. 근데 코팅 자체는 원래 있기 때문에 벗겨지긴 합니다. 근데 색깔은 같았어요. 그 이 진저가 여기가 이 까만색이 벗겨지면서 안에가 그 쇠 같은 거 보여가지고 그거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얘는 제가 칼로 긁어봤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마인드풀 바늘이고, 뭐 이거는 바늘이 아예 종류가, 얘는 메탈이고 스테인리스틸이고 이거는 나무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인드풀 케이블이고요. 이게 랜턴문 케이블인데 보이시려나? 랜턴문 케이블은 이 쇠줄 같은 게 안에 보이고 겉에가 나일론으로 코팅이 된 줄이거든요. 이 마인드풀 케이블은 안에 쇠줄이긴 한데 겉에가 이렇게 좀 뭔가 매끈하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마인드풀 케이블 이렇게 이 접힌 자국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싫었어요. 잡아볼까? 그럼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얘는? 얘도 접히네요.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이거는 펴보니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펴지는구나. 이 마인드풀 케이블은 제가 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접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줄이 마인드풀 케이블이 더 얇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더 얇은 느낌이고, 이 랜턴문 케이블은 약간 더 굵은 느낌입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썼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 자, 여기 진저 케이블인데 얘는 접어도 접히지가 않아요. 뭐 엄청 힘주면 접히긴 하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케이블 자체가 탄성이 되게 센 편이고요. 탄성이 되게 센 편이고, 이 랜턴문하고 마인드풀 케이블은 조금 잘 구부러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니트프로에서 스테인리스 케이블 출시한 거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굵기도 훨씬 얇아요. 이게 진저구 마인드풀 랜턴문인데, 자, 굵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제일 부드러운 줄로 뽑아보자면, 이 랜턴문 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마인드풀은 좀 너무 얇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아요? 얘가 더 좀 적당히 이렇게 회복력도 좋고 그러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마인드풀은 좀 있으면 접혀서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둘이 기본적으로 같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이 랜턴문 줄이 조금 더 뭔가 완성도 높은 느낌이고요. 마인드풀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얇아서 얇은 거 좋아하시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랜턴문이 조금 덜 구겨지는 느낌입니다. 마인드풀은 좀 구겨지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근데 물론 제가 이거는 새 거고 이거는 쓰던 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진저는 항상 새 거 같죠? 제가 이거 진짜 오래 썼는데 이건 항상 새 거 같이 이렇게 이쁘게 잘 말려 있는데, 마인드풀은 조금 썼는데 이렇게 좀 각져 있어서 되게 오래 쓴 것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래서 랜턴문은 오래 써보지 않아서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만 봤을 때는 마인드풀보다는 조금 더 모양은 잘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지금 바늘 끝부분 뾰족한 거 비교를 해보면, 지금 진저랑 랜턴문은 5.5mm예요. 마인드풀은 5.5mm가 없어서 지금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마인드폴이 확실히 이 다른 바늘들에 비해 훨씬 뾰족한 느낌은 있고요. 나무 바늘들끼리만 비교를 해보면 진저랑 이 랜턴문이랑 뾰족함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똑같죠? 자, 왜냐면 이 바늘 끝부분 가는 공정은 둘이 똑같은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바늘이 어느 게더 뾰족하고 덜 뾰족하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 전체적인 모양 느낌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랜턴문 바늘 어떤지 알려드리려고 뭐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니트프로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미울 때도 많았거든요. 여러 번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진짜 속도 많이 상하고, 그리고 진짜 너무 가격대도 좋고, 그리고 조립식 바늘인데 모든 사이즈가 다한 케이블로 호환이 가능하고, 그런 게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다른 조립식 바늘들에 비해. 그래서 제일 접근성도 좋고 좋은 회사인데 하여튼 속상하게 하는 거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저한테 계속 그 공장 관리자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이거 왜안 되냐고,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라서 뭐 기계처럼 정확할 수 없다, 막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진짜 내가 가서 본다 이러고 봤는데, 아, 뭔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갈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정 부분은 기계가 하기는 하지만 사람 손으로 거치는 공정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뭐 실수를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하는 힘이 무조건 다 일정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끝부분 갈아내는 거는 정말 다 사람 손으로 되게 얇게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양쪽 뾰족함이 다르죠? 이게 왜냐면 깎아서 나올 때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끝부분이 너무 깎아서 나올 때 뭉툭하니까 끝을 다 이렇게 사람 손으로 갈아요. 그거는 힘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끝부분 갈아내는 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세심하게 섬세하게 하는 거는. 그래서 막 계속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는데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래, 이 정도는 뭐 어쩔 때 크게 문제 없는데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막 이해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니트프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품질도 많이 개선이 된것 같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니터들이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회사이고 뭐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받으셨길 바랐고요. 랜턴문도 우리나라에서 니트프로처럼 많은 사랑을 받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